와,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캠핑장 도착했다고 치자고, 심폐했네. 예. 근데 날씨가 정말 정말 덥네요. 6월 오늘이 9일인 건데, 7월, 8월, 어떡하지? 너무 더워서. 자, 오늘의 주제는 아트원 글루벤과 함께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휴즈일지도 몰라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바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 많이 유행하죠, 심폐님. 계약도 많이 되어 있고, 하이루프에 일체형으로 장착된 어닝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도 한번 시험 삼아서 어닝을 펼쳐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체형 사이드 어닝 하이루프에 달려 있는데, 그 전에 외관 쪽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심폐님? ABP 컬러예요. ABP 컬러고, 이렇게 일체형 F45S260 피안마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데, 루프 쪽이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프인지 하이루프는 GFRP 재질, 지금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 철판 재질은 굉장히 열을 많이 머금거든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프인 GFRP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프인이다 보시면 되고, 외장 쪽은 ABP 컬러의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비반사로 했고요. 햇빛이 강해. 너무 더워.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늘막이 필요하죠. 즉 일명 테라스가 필요하죠. 테라스 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딱 이렇게 꼽아주고요. 돌려줍니다. 어닝 대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길어요. 길은데 한 이 부분 정도 자를 거예요. 잘라가지고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뒤에 트렁크 쪽에 고정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기존 거보다 왜 길은지 또 의심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잠깐 빼놓자. 어닝 대는 잠깐 가지고 있고, 어닝 다리 이렇게 당겨주고 내려줍니다. 자, 요때 내릴 때, 다리를 이렇게 내릴 때는 앞쪽으로 당겨주고 내리는데, 이때 차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차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딱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어닝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 되고, 최대한 돌려준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손님 차라 너무 조심스러우신 분이 놓고, 이거 자를까요? 어닝테는 잘라서 뒤 트렁크 쪽에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놓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려주는데, 언제까지? 심피님 설명해봐요. 이렇게 딱 늘어졌다 반대로 돌리면 텐션이 유지가 되죠. 텐션이 유지가 될 때까지 돌려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어닝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심피님? 어닝 팩, 그죠? 그리고 어닝을 이렇게 직각으로만 세우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최대한 올려주면 되겠죠. 사선으로 세워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어닝 월이 들어가죠. 어닝 월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빼준 상태에서 사선으로 쳐주고, 지금 현재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바람 불 때는 이 부분에 어닝 팩을 단단히 고정시켜 준 다음, 그리고 어닝 월을 전면 그리고 측면, 고객님도 역시 어닝 월까지 구입을 하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심피디님 좀 더울 거야. 햇빛이 여기는 시원해.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라스라고죠. 일명 어닝, 그리고 어닝 월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 첫 번째 팁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원한 여름 나기는 차 안에서 찾을 것 같아요. 더운데 이쪽으로 오시죠, 심폐님. 일렬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렬쪽 비춰주시죠. 본 차량이 몇 인승인지 아세요? 7인승. 어떻게 알았어? 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자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유튜브 하나 실행해볼까? 그리고 뭐가 보여요? 냉온 컵홀더가 보이는데, 커피에 얼음이 있네. 한 잔 먹으면 안 될까? 시원한데. 와, 시원하다.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컵홀더가 1열에 2개, 2열에 2개가 있는데 올 여름도 너무너무 덥대요. 냉온 맞아요. 컵홀더 있고 없고 차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하자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얼음 딱 녹지, 아 녹으면은 이거 하잔가? 요즘 성능이 3세대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1열에는 냉온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없어 신편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바닥 순정 상태도 보여줘요. 아무것도 안 돼 있네. 이 차 좀 이상해. 바닥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뭐 컬팅 자수 베이스, 라인 매트 이런 거는 당연히 할 건데 내가 정확한 사연을 모르겠네. 자, 2열 쪽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은 역시 7인승이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것은 뭐죠? 릴렉션 시트가 되겠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현재 릴렉션 모드가 되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가 되는데 어차피 키가 173인 제가 몸을 받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릴렉션 모드에 딱 이렇게 앉으면은 우와 편타. 편한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야, 스타라이트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반짝반짝하네. 우와 게다가 볼륨 좀 올려볼까? 우와 정말 천국이네. 정말 시원해. 자, 여름에는 누구나 다 경험했겠지만 차 안이 천국이죠. 밖에 나가면은 현재 6월인데 7월 8월 어떨까 더운데. 근데 카니발의 하이루프 높은 개방감, 게다가 이렇게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팍팍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펠리세드 송풍구는 확산 기능도 있죠. 직풍이 싫으면 이렇게 확산형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공기가 바람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기를 달아놨습니다. 정말 정말 시원하죠. 소리가 크니까 조금만 줄여볼까?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한데 왜 말을 안 듣지? 간단히 앞쪽 모니터 한번 비춰줘 보십시오.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해서 조명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 모두 가능하고요. 자, 색상 변화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다시 유튜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빨라졌어요. 이게 안드로이드가. 네,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 시원한 여름나기 송풍구 구조, 즉 에어덕트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늘 강조하지만 정말 이제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AS가 없는 것이 단점이요? 장점이죠. 예, 네, 그리고, 오, 샤무드 재질. 요번에 스타라이트가 이제는 뭐 다 들어가네요. 맞죠? 예, 네, 밤에 불 딱, 다 모두 끄고, 스타라이트만 딱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는 또 추가한 것이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 아, 커튼이 순정 하이루무진에는 주름식 커튼으로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즉, 개방 시에 이 부분이 가리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리고 천재질은 열기를 머금는데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열에 승차 모드, 어차피 올라온 김에 3열도 승차 모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열에 이렇게 저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옷도 갈아입기 편하고요. 그래서 하이루프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1열에 2개, 2열에 2개 있는 목쿠션, 평소에 이렇게 아, 목쿠션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열, 제가 173인데 이 정도로 외워 공간이 남아요. EV9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나는 이 부분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3열에 앉으면은. 자, 본 차량은 7인승인데 뭐 그런 상관 없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올리면은 성인 앉아서도 이렇게. 그리고 안전벨트 매고 여기서도 모니터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말 그대로 7인승이죠. 릴렉션 시트가 포함된 7인승 순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요트 바닥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바닥이라든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또 뭔가 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드스텝도 안 돼 있고 최소 비용 아마 차값 포함 이 어닝 포함 튜닝비 포함 하이루프 포함 6,700 부가세 포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토닉스 채널 시청해 주시면 현재 계약된 차량 중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그 비밀스러운 어마어마한 거 아르메스 오늘도 계약을 했죠. 아르메스 9.0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니 꼭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은 늘 사실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 영상 아래 공개 댓글에는 항상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이 모두가 명시된다는 것. 즉
뭐 숨길 게 없죠. 금액이라든가. 맞죠, 심피디님? 자, 그리고 현재 아트홈 글로벌 하이드림 계약 시 뭐 서비스 큰 거 하나 있는데? 스타라이트. 자, 스타가 되는 꿈도 한번 꿔보시면 말이 안 되나, 저놈?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트홈 24 채널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아, 나가기 싫다, 심피디님. 너무 시원하다, 진짜. 감사합니다.